증시, 양시장 약간 엇갈린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LG 엔솔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시장을 이끄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낙폭이 커지면서 코스피 지수 1% 이상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그나마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지만은 사실 전략을 세우기가 참 쉽지는 않은 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이탈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천억 원 이상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좀 바뀌고 있는데요. 이제 반도체를 좀 덜어내고요. 조선과 IT 업종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기술력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면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 최윤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반도체 주가 이번 주 들어서 약간의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CXL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업황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하반기까지 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은 너무나도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저점에서 약간 올라오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CXL이라는 것은요. 빠르게 연결해서 연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빠르게 그리고 연결한다에 있는데요. CXL은 다양한 장치를 효율적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빠른 연산 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요. 특징은 장치별로 다른 인터페이스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언어를 통일해서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은 CXL의 이점은 무엇일까요? 간편하게 메모리 용량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지금까지는 데이터 센터와 서버 용량을 늘리려면은 추가 서버 증설이 필요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이 더 들어갔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CXL만 있으면은 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CXL 기술을 쓰면은 기존 서버 내 저장 장치 SSD를 꽂는 자리에 CXL 기반의 DRAM을 그대로 꽂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이점이 크다라는 현재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CXL을 쓰는 게 왜 중요할까요? AI 시대에는 사실상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인데 그러한 의미에서 CXL 수요는 이전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투자 의견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빠지고 있지만은 삼성전자가 그 선두에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삼성전자의 최장석 메모리 사업부 상무는 많은 고객사와 현재 제품 검증을 진행 중이다라고 직접 나와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CXL 시장이 급성장하는 시기는 4년 뒤일 것이라고 봤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반기부터 개화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텔이 CXL 2.0을 적용할 제품을 내놓으면은 시장이 본격 개화하기 때문에 인텔이 CXL 2.0을 적용할 수 있는 컴퓨팅을 하반기에 내놓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유럽, 미주 그리고 아시아 등의 고객사의 제품을 검증하고 나섰고요. 특히나 메모리 풀링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한국에서는 CXL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선두로 달리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글로벌 안에서도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CXL 컨소시엄 이사회 멤버 15개 기업인데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CXL 결성 15개 이사회 회원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한데요. 그 이외에 에는 엔비디아, 하웨이,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CXL 산업 내에서 선두주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단에 있는 밸류체인 단의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저희가 증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 많은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CXL 관련주는 생각보다 몇 없었습니다.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 측에서는 네오셈을 탑픽으로 꼽았는데요. 네오셈이 CXL 관련주 이상의 존재감이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내놓기도 했고요. 키움증권 측에서는 네오셈이 차세대 메모리 검사 장비에 주역이 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CXL뿐만이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 안에 소부장 쪽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퍼포먼스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긍정적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신영증권, 키움증권,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측에서는 탑픽 종목을 TLB로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신영증권 측에서는 TLB가 멀지 않은 CXL 산업의 부흥을 앞두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키움증권 측에서는 TLB가 메모리 반도체 성장 수혜와 CXL 기대감으로 주목받을 만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도 마찬가지인데 AI 서버형 SSD와 CXL로 성장성이 이전보다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현대차증권 측에서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유일하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탑픽으로 선정한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CXL 핵심 컨트롤러 IP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이러한 기업들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CXL 내에서 DRAM 시장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6년에는 15억 달러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전체 CXL 시장 가운데서도 무려 71%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2028년에는 125억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 비중 가운데서 무려 7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보시다시피 그 규모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나 한국은 DRAM 강국입니다. 계속해서 CXL 쪽 그리고 DRAM 쪽을 살펴볼 이유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본별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우리 시장 이번 주 참 힘든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될지 궁금증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 주 국내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대거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전망치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3개월 동안 영업이익 상승률이 높아진 업종과 그리고 하락률이 높아진 업종 분류에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상승률 상위 업종 1위는요, 반도체가 차지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무려 63%가량의 영업이익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눈높이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 실적 전망치 역시나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으로는 내구 소비재와 증권, 게임 소프트웨어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상승률 이유를 보게 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게임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높을 때 고금리 시장에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성장주인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하락률 상위 종목을 보게 된다면 통신 장비가 무려 77%가량 영업이익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대형 장비사에 대한 투자 의견이 너무나도 좋지 않고요. 실적이 앞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장기기가 35%가량 하락하면서 하락률 상위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 전자장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 대부분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캐즘 우려 속에 역시나 업종별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수출주에 대한 실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 1380원대에서 움직임을 이어가면서 수출주에 대한 기대감 커질 수밖에 없고요. 수출이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또한 투자 포인트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은 어떠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우선 다음 주 월요일 날 HD 현대 인프라코어와 CJCGV가 실적 발표에 문을 엽니다. 건설기계 업종들 수출주로서의 많은 달러를 벌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어떠한 실적을 발표할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수요일이 되면 바이오 대장주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최근에 매출과
실적 전망치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요일에는 LG 이노텍의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3월 말 대비 영업이익 컨센서스의 변동률 가장 좋게 올라간 게 바로 LG 이노텍이었습니다. 460% 이상 상향 조정됐는데 아이폰 판매에 대한 증가, 그에 대한 기대감이 영업이익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또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84%가량 하락으로 지금 돌아선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오버행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가 요즘에 조금 많이 허락을 했고요. 하락한 가운데 쿠키런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요즘 최근 추세를 보게 됐을 땐 컨센서스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목요일 날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와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TSMC와 함께 또 다른 어닝 서프라이즈를 우리에게 안겨주면서 사그라드는 반도체 다시금 불꽃을 피어오를 수 있을지 이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매출 성장 기대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일에는 KB금융과 삼성중공업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조선주들의 백보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금요일 역시나 기아 그리고 한화, 오션, GS건설 최근에 긍정적인 실적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줄지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주 실적 발표에 대해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 호실적을 발표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반등할 수 있을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